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살고 싶으신가요? 찍사홍입니다. 전원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?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입니다. 아무도 하지 않는 전원주택 입지 현장 답사. 두 번째 시간은 파주 동패동 두일마을입니다. 만일 나라면 이 마을에 돈 주고 들어와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살펴볼 거니까요.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. 참고로 최근 거래된 토지 가격은 제목과 썸네일에 표기해 놓겠습니다. 자, 그럼 한 바퀴 둘러보실까요? 마치 계란 후라이 같은 마을. 제가 이 파주 두일 마을에 내린 총평입니다. 주변이 온통 아파트, 아파트, 아파트. 딱 여기만 노른자처럼 빠꼼하게 고급 전원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니까요. 또 제1, 2 자유로를 양옆에 끼고 있는 데다 조만간 완공될 GTX 운정역까지 들어서면 교통마저 빈틈없는 동네.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걸으면서 말씀드릴게요. 하지만 마을을 돌면서 이런저런 궁금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. 교통 좋은 건 알겠는데 대중교통 쪽은 어떨까? 서울 출퇴근 가능할까? 마을 주변에 초등학교는 확인. 근데 유치원, 고등학교는 어디에 있지? 가까이 병원이 안 보이네. 여기서 종합병원까지는 얼마나 될까? 뭐야, 마을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? 그 흔한 편의점은, 마트는 다 어디 있는 거지? 가격이 비싼 이유가 뭘까? 주변에 더 추가적인 호재가 있을까? 어때요? 느낌 참 고급지죠? 마치 럭셔리한 백화점 명품관에 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. 자, 이 정도면 대략적인 이 마을 분위기 파악되셨을 겁니다. 그럼 아까 느꼈던 그 소소한 질문들 직접 걸으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시죠. 본격적인 도보 여행 시작해 보죠. 처음 소개드린 것처럼 제1, 2 자유로는 엄청 가깝고요. 2023년 개통 예정인 운정 GTX까지의 거리도 지척이죠. 근데 그건 좀 나중 얘기고요. 지금 당장 가능한 대중교통은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야당역까지는 이 정도입니다. 살짝 거리가 있죠. 버스는 서울까지 나가는 게 있을까요? 물론 당연하게도 있네요. 바로 여기서 탈 수 있고요. 광화문까지 한 방에 갈 수 있습니다. 지하철은 좀 어려워도 버스로는 서울 출퇴근 충분하겠군요. 와, 이것 보세요. 초중학교가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네요. 지도에서 볼 때는 잘 실감이 안 났는데요. 걸어보니까 확실히 가깝게 느껴집니다. 그럼 유치원은 있을까요? 한 바퀴 돌아보죠. 아하, 여기 숨어 있었네요. 이 마을에서 유초중학교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듯. 그렇다면 고등학교는? 찾아보니 가장 가까운 교하고 마을과 이 정도에 떨어져 있습니다. 아, 요 거리는 충분히 걷거나 자전거로 등하교 문제 없겠네요. 아이가 있는 집에겐 그야말로 축복받은 교육 환경이라 볼 수 있겠네요. 병의원 상업시설이요. 주변에 안 보이는데 대체 어딨냐고요? 지도를 확인해보니 전부 여기에 다 모여있더군요. 주변 아파트 단지들의 인프라를 이 마을까지 함께 공유하는 상황.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병의원은 물론 대형마트나 상업시설까지 도보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정말 보통의 전원마을에선 결코 누릴 수 없는 호사죠. 여기서 한 가지 체크포인트. 전원마을이라면 늘 기초 인프라가 부족하기 마련. 그래서 마을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. 절대 인구수가 확보되니 그만큼 다양한 인프라들을 곁다리로 누릴 수 있으니까요. 아하, 물론 너무 딱 붙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. 하지만 이 두일 마을처럼 공원이나 녹지가 있어 살짝 완충된 형태라면 아주 나이스! 전원 마을 찾으실 때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. 가만! 그렇다고 주변에 종합병원까지 있는 건 아니겠죠? 그럼 너무 사기잖아. 이참에 거리 한번 볼까요? 아, 역시 살짝 거리가 있네요. 하지만 최근 들어 이 마을 주변에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데 이것 보세요.
이 마을 인근에 국립암센터가 곧 들어설 예정이라네요. 완공 시점은 2024년. 이렇게 되면 마을 근처에 GTX역은 물론 종합병원까지 두게 되는 상황. 그 외에도 파주출판단지와 롯데아울렛 등 유명 관광지가 옆에 붙어 있으니 토지 가격이 꾸준히 오른 데엔 다 이유가 있었네요. 어때요?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살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? 저라면 어땠을까요? 이번에도 역시 제가 느낀 이 마을의 장단점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먼저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. 또한 명백한 단점은 이렇습니다. 자, 두 번째 시간도 광고하겠습니다. 답사를 원하시는 전원마을이 있다면 콕 집어 댓글로 알려주세요. 저 찍사홍이 직접 다녀오겠습니다. 그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